오늘 에픽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이 시대를 대표하는 늘 푸른 목소리 양희은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와, 정말 오늘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또 큰 박수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양희은 씨를 맞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사실 라디오 DJ계의 엄청 대선배님을 모신 거라서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실 M본부에서 먼 발치에서만 선배님 뵌 적이 있고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뵙습니다. 네, 저도 TV에서만 뵙고 처음이에요. 모든 가수들이 다 서로 잘 알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근황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냥 아침 방송하고 또 SBS의 TV 그 네. Fantastic Family DNA라는 프로가 새로 생겨서 네. 그 프로의 패널로 2주마다 한 번씩 어서 오세요. 지금 또 양희은 씨 오신다 그러니까 뒤늦게 또 도착하셔서 이렇게 SBS에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직원분들도 오시고 막 그러십니다. 그래서 녹화하고 뭐 그렇게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어머니가 93세 와. 그러셔서 저는 집에 뭐 일하는 사람 도움을 안 받으니까 늘 장 봐서 뭐 반찬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일과가 그래요. 이제 공연하고 굉장히 멀어져서. 네. 아, 멀어지셨다고요? 그렇죠. 뭐 못한 지 오래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네. 이렇게 앉아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굉장히 가까이에서 네, 객석에 그렇죠. 많은 분들을 바라보시죠? 네.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미숙 씨가 어머 오늘 희은 언니 나오시는군요. 목소리 매일 듣지만 저녁에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셨는데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미숙 씨? 네, 그거 보내주시고요. 김홍주 씨는 양희은님의 명언 그럴 수 있어 그러라고 해. 아 이걸 지금 제가 잘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라고 해 이 말을 새기면서 살아가요 하셨고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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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였습니다. 원조. 박미경 씨가 옆디님 M본부 안방마님 희은 언니 잘 챙겨주이소 하셨습니다. 제가 챙겨드리긴요. 근데 요즘 라디오뿐만 아니라 방송활동을 활발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뭐 계기가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없어요. 저는 네. 라디오는 좋아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안 나와요 집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일 아니면 사실 나오질 않는 편인데 어머님 것도 함께 계시죠. LP 카페라고 그래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LP 카페를 직접 예전에 뭐 지금도 사실 LP 카페가 있지만요. 네. 방송이 아니고 그냥 카페에 좀 가보신 적은 있어요? 아, 옛날에 저희들이 많았죠. 가는 곳은 다 LP만 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DJ들은 어땠나요? 저는 마침 위수령과 뭐 등등 때문에 네. 공부할 시간이 많았어요.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서 네. 그래서 제가 70년에 라디오로 데뷔해서 71년부터 제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그때는 이제 전화로 신청을 받으면 라이브러리를 막 뛰어가서 딱 집어내야 돼요. 아, 집어내야 돼요? 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어느 칸에 뭐가 있는지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됐죠. 그 담당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디 뭐 그러면 거기 가서 딱 뽑아내고 그게 능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에요. 자료실에 어떤 순서로 있고 뭐 이렇게 꿰고 있는 거. 지금도 저희가 청취자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1, 2부, 3부의 동안 찾아서 4부에 끝나기 전에 틀어드리거든요. 네. 옛날 방송 스타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박정근 씨는 양희은 누님 안녕하세요. 일찍 주무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몇 시에 주무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8시 반쯤이면 그냥 자리에 누워요. 와, 진짜 일찍 주무시긴 하시네요. 이제 그렇게 누워서 뭐 강아지 두 마리 하고 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스르륵 잠이 들죠. 뉴스 볼 거 보고. 네. 그럼 혹시 몇 시에 기상을 하시는지? 아, 기상은 뭐 5시 40분 정도. 아, 네. 40분인 이유는 특별히? 아니, 그냥 내가 남편 도시락을 늘 챙겨주니까 밥 안 치는 시간. 아니, 씻어서 불려서 밥 안 치고 반찬 찾아서 도시락 반찬통에 넣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급하지 않기 위해서 네. 5시 40분에서 아니, 6시 사이에. 사장님하고 어머니 식사 챙기는 것만 해도 하루에 많은 시간을 네. 아, 대단하신데요. 0202님께서 양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양현 선생님 아니었으면 아빠가 노래로 엄마 못 꼬셔서 저 못 태어났을 거라고. 세상을 안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빠가 어떤 노래로 엄마께 프로포즈를 하셨을까? 또는 어필을 하셨을까? 아, 그런 것 좀 보내주세요. 그러게요. 자세한 내막을. 아, 네. 아니 사실은 오늘 또 이렇게 양현 씨가 라디오 버스킹에 나오신다고 하셔서 사실은 이 노래를 듣고 싶었는데 아, 이 노래는 또 이렇게 또 항상 들을 수 우리가 음원으로 들을 수 있지만 라이브로는 듣게 되기 쉽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노래가 보니까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첫 곡으로 네. 그것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드릴까요? 전 저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라이브석으로 네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자 혹시 이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 노래와 관련된 사연 보내주셔도 좋은데요. 바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아, 이 노래 뭐 많은 분들이 또 저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이 노래를 또 라디오 버스킹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양현 선배님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문자나 댓글로 보내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큰 박수로 네. 청해 듣겠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양현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김홍주 씨가 귀한 라이브를 듣네요 하셨고요. 하주현 씨는 오늘 공짜 티켓 얻은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전에 노래하시기 전에 공연에서 조금 멀어지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진짜 이렇게 또 라디오 버스킹에서 저도 이렇게 청취자가 돼서 이렇게 노래를 들었는데요. 뭐 도자기 피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도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유려한 그 아주 매끈한 그 소리 아니 근데 평소에 목 관리를 특별히 하세요? 아니면 어쩜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소리가 똑같으신 전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소리가 네. 똑같진 않고요 조금 네. 좀 더 밑으로 퍼졌죠 밑으로 퍼졌어요? 뾰족뾰족한 소리보다는 네. 낮은 음이 좀 더 많이 나고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름에도 목도리를 둘러요 아 항상 목을 따뜻하게. 따뜻하게. 예, 그리고 공연 전에 무슨 매운 거나 뭐 칼칼한 카레나 이런 건 안 먹는데 오늘은 조개 칼국수를 먹으면서 매큼한 김치를 좀 먹었더니 조마조마했어요. 네, 목이 조금 깔끄러웠어요. 저희는 뭐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네. 사실 귀를 쫑긋하고 들었거든요. 박미경 씨가 또 메시지 주셨는데 어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완전 좋다고 하셨는데 또 더 깊어진 목소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두래 씨는 가사가 너무 가슴 뭉클해요 하셨고 정경희 씨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쳐 한숨만 푹푹 쉬다 이제야 쉬어요. 노래 한 곡이 힘든 게 싹 씻기네요 하셨습니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1250님 이 노래를 들으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요. 김상경님 찐 소름 상추 씻기 싫어집니다. 김형식님 양희애님 평소 진행자의 모습으로 주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자유로운 모습 더 정감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죠. 네, 네,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닐 때는 맞아요. 남의 프로그램에 와서는 훨씬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그렇죠. 오늘 편안하게 즐기다가 좋아요. 네, 좋겠습니다. 저도 아니 제가 LP를 또 LP 카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양희연 선배님의 LP를 여러 장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 거는 아니고요. SBS에 소유하고 있는 LP인데요. 아니 LP를 다 원래 많으셨는데 많았죠. 도둑 맞으셨네. 뭐 없어지고 해서 이사 몇 번 하면서 그렇고 네. 또 언론에서 이제 뭐 취재 겸 해서 디스크 자켓을 찍겠다고 갖고 가서는 또 흐지부지 올려주질 않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맞아. 아 그래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되게 여러 장에 그 중에서 이제 몇 장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 한번 직접 한번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게 또 정말 선생님의 이 애틋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러네요. 이거 네. 네, 기억나세요? 그 들고 계신. 아, 그럼요. 이거는 네. 72년에 그 네. 라이센스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음사가 있었어요. 그때 네.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가짜네요. 그렇죠. 뭐 진품이 네, 가짜예요. 있고 가품이 있죠. 사진만 뭐 흉내 냈고 나머지는 네. 다 새롭게 컴필레이션을 했고요. 야. 그러나 이 겉장은 72년에 나온 겉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오리지널이네요. 옛날 거를 바로 아시네요. 진품 명품 나온 것 같아요. 옛날 노래를 불렀어요. 네. 1975년, 76년 사이에 취입을 했는데 뭐 산장의 여인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외나무다리라든지 이런 저희 초등학교 때 듣고 자랐던 가요를
부른 음반이고요. 요 신곡집 양희은 신곡집 이건 뭔가요? 이것도 컴필레이션. 컴필레이션. 이것도 이제 모음집이라는 음반을 거. 음반 회사에서 뭐 죄송하지만 사실은 장사하려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제가 혼자 배낭여행 할 때 밀라노의 두오모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에 하얀 목련이 암 수술 후 처음으로 발표된 아. 하얀 목련이 이건 1983년 음반이고요. 네. 네. 지금 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더블인데. 네. 이, 아침 이슬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옛날에 아침 이슬을 이제 다시 부른 것도 있고 해서 1987년에 결혼하면서 네. 이것을 이제 사진 다시 찍고 해서 역시 음반 회사 소관이겠죠. 저희들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죠. 우리 때는 노래가 돈이 된다는 걸 모르던 시절이라. 아, 네. 네. 아니 제가 들고 있는 그 LP가 있는데 이별 후 이후 숲이라는 양희은의 새 노래 모음인데요. 여기서 네. 인상적인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양희은 선배님 직접 쓰신 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LP. 직접 썼어요. 네. 네. 사실 말이지 서른이 넘으면서부터는 매번 이게 마지막 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식은 땀에 저는 작업, 힘에 붙여서 아무것도 안 남는 탕진. 남들이 좋아하는 노래, 내가 하고픈 노래, 다 힘겨운 고갯마루다. 이제 난 30대 후반이다. 선선한 가슴으로 창피하지 않은 노래를 남기고 싶다. 와. 이거 많은 뮤지션들이 아마 지금도 이 고민을 저도 그렇고요. 아, 그렇죠. 누구나 네. 다 하죠. 네. 아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LP 그 앨범을 내실 때 이렇게 직접 그 글로 이렇게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개 보니까. 네, 그렇게 저의 소회를 적었고 또 작사도 가끔 참여를 하고. 이때 혹시 심경이 기억이 나세요? 결혼하면서 남긴 마지막 음반. 나의 처녀 시절의 마지막 음반입니다. 87년에 내놨어요. 야,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연도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저희가 양현 씨를 모시고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야 될 시간인데요. 자, 이 노래는 알아서 이제 라이브석으로 그냥 조용히 가시고 계시는데요. 행복의 나라로 한대수 씨의 원곡을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한대수 자, 이 노래를 선배. 또 이렇게 선곡하신 이유를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 노래가 빠른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다 좀 잔잔하고 해서. 그래서 비교적, 좀 분위기를 위해서? 네, 비교적 띄우는 분위기로는 뭐 아름다운 것들, 행복의 나라로 뭐 그런 몇 곡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나라로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한대수 선배가 메시지 보낸 걸 어저녁에 읽었는데 네. 가끔씩 이제 둘이 이렇게 저렇게 제가 뉴욕 살 때 네. 저의 그 참 뉴욕 친구였거든요. 네, 저한테 많은 것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사실 그 선배님의 노래를 제가 먼저 세상에 발표하게 돼서 그 시절에 좀 남산에 좀 가셔서 고생 좀 하셨어요. 아, 이 네. 노래 때문에. 아 정말요. 네. 네. 자 그런 또 스토리가 있는. 네. 자, 행복의 나라로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하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속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네, 행복의 나라로 양희은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라디오 버스킹 함께하고 계신데요. 하주연 씨가 양희은 님이 노래 부르시는 곳 이곳이 바로 행복의 나라입니다. 우와. 김한중 씨는 양희은 님의 노래에는 뭔가 모를 내면을 일으켜 세우는 내공의 힘이 있어요. 어떤 노래를 들어도 힘이 막 팍팍팍 솟아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나도 행복의 나라로 퇴근할래요. 하셨어요. 퇴근이요? 자, 이제 3부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저희 잠시 후 4부로 양희은 씨와 함께 돌아옵니다. 엘피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4부의 첫 곡은 양희은 씨의 신청곡입니다. 비틀즈 PS I Love You 듣고 올게요. 네, 노래가 굉장히 짧았죠. 네, 비틀즈의 PS I Love You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양희은 선배님이 직접 골라주신 LP였어요. 이 네. 곡을 선곡한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셨던 이유는요? 옛날 그 시절 노래들 60년대 노래도 그렇고 코드가 굉장히 적어요. 세 개, 네 개. 세 개나 네 개로 이렇게 명곡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즘은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샘플링? 네. 뭐 이런 것도 예전부터 있었고 뭐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양적인 뭐 요즘 서구에서 유행하는 그런 코드나 이런 걸 다 섞어서 음악을 네. 만들지만 네. 저는 지금도 변함없는 게 단순 명료한 것이 가장 확실한 얘기다 싶어서 그런 곡들이 오래오래 명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은 명곡들 뭐 막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회자되는 곡들을 보면 사실 코드가 몇 개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노랫말도 짧아요. 맞아요. 간략해요. 뭔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얘기가 길 필요가 없어. 네. 김영식 씨가 오늘 마치 공연장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저는 동해시에 일을 하러 왔는데 멋진 노래를 잘 듣기 위해 휴대폰을 카오디오로 연결해서 최대한 볼륨으로 감상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일하고 계시는군요. 참. 아니, 그래도 공기 좋은 동해시에서 일하시는 그게 저희는 또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영식 씨. 김민아 씨는 퇴근하면서 들으니 진짜 이 순간이 행복의 시간이네요. 말하듯이 부르시는데 소통하는 느낌이네요. 아, 민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감하는 게 늘 양현 선배님 노래를 들으면 뭔가 말하듯이 이렇게 툭툭 노래를 하시는데 참 편안해 보이면서도 막상 불러보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참 그게. 전혜진 씨, 꾀꼬리 목소리 희은님 안녕하세요. 희은님의 라이브가 울려 퍼지는 지금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니까 네, 장민희 씨가 갑자기 그렇죠 생각나죠. 네. 김상경 씨는 어디 알프스 초원 가면 이런 기분일까 싶네요. 가사도 예쁘고 신나요 하셨는데 PS I Love You를 듣고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배님, 얼마 전에 폴킴 노래 네.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커버하셔서 저도 들었는데 온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선배님이 즐겨 들으시는 음악이 뭐 조금 전에 되게 예전에 그 음악들이 뭐 심플하고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요즘 즐겨 들으시는 음악은 예전 음악일까요? 글쎄요, 요새 제가 DJ가 되고 나서는 71년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점점 색깔이 흐려지더라고요. 난 너무 어떤 사람을 공감돼요. 좋아해 했는데 그게 점점 색이 흐려지면서 여러분들이 청해 오시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오늘 비가 내린다, 오늘 비바람이 몰아친다, 눈이 내린다 이런 날씨와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노래를 골라서 이제 띄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냥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 운전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나오는 기분 좋은 음악이 그냥 다 좋고요. 무엇을 딱히 좋아한다면 저는 제3세계 음악 좋아해요. 전 세계 음악. 네. 그래서 듣기도 하고 가끔 뭐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것도 좋고. 네. 나이가 드니까 점점 민요 우리 소리가 좋아져요. 네. 뭐 저는 너무나 공감되는 포인트가 라디오를 진행하시고 난 이후에 취향이 조금 모호해졌다는 네, 말씀이. 자기 좋아하는 가수나 뭐 하여튼 그룹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저도 한 번도 진행하면서 제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이렇게 뭐 틀고 또 음원으로 나가지만 제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라디오를 진행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DJ죠. 자기 좋아하는 거 들으려면 집에서 혼자 놀 일이지. 맞아요. 아니, 아까 사실 초반에 그 선배님이 요즘 공연하고 좀 멀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막 받으니까 아니, 공연장에서 뭐또 이렇게 만나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없으세요? 아무 계획 없어요. 저는 진 초여름부터 아마 더 무섭게 늘어날 거라는 그냥 그런 예감? 사태를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여름 지나서 가을은 그래도 요 짧은 동안 가수들이 많은 정말 콘서트를 막 무슨 소나기처럼 쏟아냈는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모든 게좀 편안해질 편안해질 때에 때. 사람들 앞에 정말 마스크 서로 다 벗고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어요. 물론 어쩌다가 TV 녹화도 요새는 좀 객석에 사람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 원하는 건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눈빛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노래하고 싶지만 때가 마땅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나 해야죠. 뜻밖의 만남 아홉 번째에서 사실 멈춰 있는데 새 노래 발표해야죠. 뭐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새 노래를. 있어요. 속에 있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뭔가 우울의 늪 같은데 빠져가지고 참. 이렇게 뭔가 제 속에서 그래 지금 이때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 같이 침잠하는 그런 뭔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혼자서 뭐 진짜 뭐빵 뜨기도 그렇고 그렇게 같이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껴요. 네, 누군가 그랬죠. 뭐 꿈은 이루어진다고. 뭐 우리가 뭐 꿈을 꾸면 결국엔 이루어지겠죠. 양현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앞에 방청석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렇죠.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 게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자, 양현 선배님 말씀대로 진짜 빨리 그런 편안한 시간이 와서 우리 다 같이 마스크 벗고 좀 양현 선배님의 노래를 웃으면서 미소를 이렇게 그러게, 보여드리면서 그러게. 한번 공연을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뭐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LP 카페 나오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좋아요. 그 LP에 치직거리는 소리로 옛날에 DJ 하던 생각도 나고 우리는 그 스프레이를 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잡음을 잡았어요. 네, 저기는 무슨 소리 있네요. 그죠? 네, 안 그래도 좀 전에 반가워요. 음악 나갈 때 선배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프레이 뿌리면서 소리 네, 지지직거리지 그렇죠. 않을. CD의 그 어떤 완벽한 음향이긴 하지만 잡음이 없는 그 답답함을 벗어나서 찌직거리는 소리도 그립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같이
노래 분위기에 빠져주시는 것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속에 있다고 그 새로운 음원이 그게 이렇게 꺼내지는 그 순간을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에러 에러 에러